네, 안녕하세요. 이규민 트레이너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한 혹은 뭐 선수분들을 보셔도 괜찮고, 부상을 왜 당하는지에 대한 부상의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무릎이나 어깨나 팔꿈치나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심하게 안 다칠 수 있어요. 부상을 재활하는 것보다 부상을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부상 예방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최대한 쉽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어렵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릎인데, 무릎은 보통 우리가 오른손잡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잡이라고 한다면 보통 오른쪽 무릎은 이렇게 나가고, 왼쪽 무릎은 바닥을 차준다든지 혹은 점프하고 착지할 때 살짝 구부러지는 형태로 왼쪽 무릎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선수분들을 보면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무릎에는 대부분 반월상 연골 손상이 많고요. 왼쪽 무릎에는 대부분 전방십자인대 부상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릎이 여러분들이 다치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뭐냐면 바로 무릎이 살짝 구부러질 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힘들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하단에 이미지를 좀 첨부를 할 건데, 해골로 보시면은 이렇게 구부러질 때 안쪽으로 들어가는 힘, 요거를 웨번 패턴 혹은 영어로는 벨거스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것 때문에 무릎이 많이 손상을 당합니다. 무릎이 만약에 일자로 딱 펴져 있을 때는 무릎의 락킹 포지션이라 그래서 안쪽으로 밀거나 바깥쪽으로 밀어도 크게 무릎이 손상되지 않는 그런 단단하게 결합된 레고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가 살짝 구부러지기 시작하면 무릎의 락킹이 풀려요. 즉, 열쇠가 풀리면서, 자물쇠가 풀리면서 무릎이 조금 불안정한 자세가 되는 거죠. 이 불안정한 자세에서 뭔가 무릎이 몸 안쪽으로 무너지려고 하는 힘이 걸리게 되면 반월상 연골이나 혹은 전방십자인대 혹은 심한 경우에는 이 뚜껑뼈, 슬개골 밑에 있는 대퇴과 연골이 손상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것을 조심하셔야 되고, 대부분의 많은 여성분들, 무릎이 아프다라고 오시는 분들 보면 그런 패턴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원인은 바로 발이에요.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스텝이 나가고 싶은 쪽으로 발이 위치를 해야 되는데, 스텝은 앞으로 나가는데 발이 이렇게 밖으로 위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골로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나가야 되는데, 요렇게 나가고 발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이 진행 방향으로 발끝이 가지 못한다면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일단 커지고요. 그래서 발을 여러분들이 꼭 진행 방향으로 놓으려고 만들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발을 진행 방향으로 만들어도 안으로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발목의 유연성을 봐야 돼요. 우리가 스텝을 깊게 밟고 무릎을 구부리려면 발목이 이렇게 위로, 요 방향으로 이렇게 요거를 배측굴곡, 돌시플렉션이라고 하는데, 요 배측굴곡이 잘 일어나야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위치로 무릎을 구부리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요 배측굴곡 각도는 30도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 각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안 나오냐면, 일반적으로는 이 뒤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나 아킬레스건이 짧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숭아뼈 아래쪽에 있는, 잘 보이진 않지만 복숭아뼈 아래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거골, 탈루스, 거골이라고 하는 뼈가 뒤쪽으로 잘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정강이 뼈가 요렇게 구부러질 때 정강이 뼈는 살짝 안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정강이 뼈가 안쪽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세 가지가 발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바로 골반의 크기입니다. 여성분들이 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골반이 남성분들보다 더 넓게 되면 이 허벅지 뼈가 안쪽으로 내려오는 각도가 커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허벅지 뼈가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모든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근데 남성분들은 골반이 좁으니까 이 떨어지는 각도가 좀 적은데, 만약에 골반이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무릎이 떨어지는 각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골반이 넓은 분들이 조금 더 무릎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성공한 선수들을 보면, 오랫동안 장기간 뛰는 선수들을 보면 부상 없이 대부분 골반이 좀 좁습니다. 여성분들. 그래서 만약 내가 큰 골반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이런 현상들이 잘 일어날 거고, 무릎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엉덩이 근육의 힘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이 허벅지 뼈를 여기서 이렇게 잡아줘야 여기 안으로 이렇게 안 들어가겠죠. 하지만 엉덩이 근력이 특히 엉덩이 외측에 있는 근육들의 힘이 약하게 될 경우에는 얘가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벨거스 패턴, 웨번 패턴은 거의 모든 무릎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전방십자인대, 그리고 반회상 연골, 그리고 내측인대, 그리고 대퇴골, 슬개골 아래에 있는 대퇴과 연골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대들의 혹은 연골들의 손상을 미치는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변수가 되게 많아요. 평발이 있거나 혹은 아치가 높은 요족이 있는 사람들은 깔창을 깔아줘야 이 무릎이 조절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평발이 있는데도 깔창 없이도 조절이 가능한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통제를 하시면 앞으로 발생한 무릎 통증을 거의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오늘은 무릎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팔꿈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